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기쁨과 평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화나실 때 많으시죠? 네. 그래요. 근데 이 화라는 게 참 묘해서 화는 내면 낼수록 풀리는 게 아니라 화는 내면 낼수록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화라는 거를 이 환자로 보면은 불화예요. 내가 화가 나면 속에서 뭐가 나냐면 불이 일어나요. 불이. 조그만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내 인생 전체를 화마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잘 알던 분 시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침 요맘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임을 가는데 시간이 늦었나 봐요. 시간이 늦어서 불법 유턴을 했어요. 근데 딱 정경한테 걸렸어요. 네, 정경이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이 시동생은 야 오늘 좋은 날인데 좀 봐줘라. 안 됩니다. 예, 어겼으니까 벌금 영수증 떼겠습니다. 화를 자꾸 이제 슬슬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난 불법 유턴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실갱이를 하면서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안 했다는데 왜 자꾸 우기느냐.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을 때 마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동생 홧김에 이 전경 귀싸대기 올려붙였어요. 그랬더니 정경이 또 화가 나니까 어떻게 유치장에 쳐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거기서 그 아저씨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뇌출혈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진짜로. 불법 유턴한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컨트롤을 못해서 죽음까지 이른 거죠. 요즘 뭐 층간소음 싸울 때 아래층하고 2층하고 싸워갖고 그것도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 위에 올라가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화만 조절할 줄 알면은 크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세요? 내가 배신당했을 때. 내가 시집 와갖고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 봉사했어. 시집을 와보니까 시동생이 5살짜리 코흘리게야. 그걸 업어 키우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어려운 살림에 대학 등록금 해갖고 다 보냈어. 또 결혼 살림 차려갖고 장가까지 다 보내줘갖고 시동생이 너무너무 잘 살아. 그리고 환갑날 이제 야 내가 그 시동생한테 평생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밍크코트를 하나 사줄래나 유럽 여행권을 하나 갖다 줄래나 아 그리고 딱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딱 한 장 들어있는 거야.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내가 평생 저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고맙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평생 많은 분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 고맙다고 그래요? 못 그러죠. 못 그러고 살아요. 근데 뭐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베풀어준 사람은 그걸 크게 기억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도 참 재미나요.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식은 섭섭한 것만 기억해. 나중에 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은 내가 팀의 리더야. 이 집의 가장이야. 근데 부인하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화나요. 내가 회사 사장이야. 사장인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은 화가 나죠. 내가 또 기관장이야. 이 기관장인데 내 말 안 따르면 요즘 뭐 노조하고 막 이 철도 뭐 화가 나요. 내가 또 대통령이야.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안 따르면 화가 나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학장 신부님께서 영성훈화라는 걸 할 때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해줘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신부입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내가 신학생 때 우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딱 나가면은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이 막 주일 학교 아이들이 매달려갖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청년 애들도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을까.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좋아 죽어. 아니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신학생 때 이 정도 인기라면 본당 신부 때는 훨씬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당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5,000명 본당 신부를 해봤었는데 40% 지지받으려면 주일날 교우들이 미사 참여 20% 2,000명은 나와야 되는데 2,000명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10명을 만났는데 10명 중에 4명이 여러분들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태 대통령들도 보면은 임기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60%, 70% 그런데 끝날 때 20% 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요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지지받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사거든요. 하다못해 야구선수들도 그렇게 밥만 먹고 방망이만 휘두르는 야구선수들도 10번 나와갖고 3번 치고 안타 치고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타자들이 한 200명 되거든요. 2013년에 뛴 타자들이 그중에 3할 넘은 타자는 16명이에요. 4할 넘은 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 운동 잘하는 선수도 10번 중에 3번 살아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잘 치시라고 수출학만 딱 던져주겠어요? 뭘 던지죠? 볼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타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볼을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스트라이크만 쳐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똑같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볼들 많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볼은 어떻게 해야 돼? 골라내야 돼요. 그 골라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화를 안 내요. 근데 이걸 골라낼지 몰라고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구분도 못하고 아무나 다 부닥치면은요. 그 타자가 볼 잘못 쳐갖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트라이크만 골라서 사랑해도 살기 힘들어요. 아니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 다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모두 사랑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다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안 사랑하고 다 사랑하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휴 저 진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말 진짜 안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 치고 팔아 그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도요 인생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는 방법은 있어요. 머리에 꽂고주면 돼요. 머리에 꽂고주면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또 다 열심하지도 않아요. 그 파레토라고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그 개미들이 참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걸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 중에 섞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80%를 바라보면요 신경이 나서 못 살아요.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20%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잘 다루면은 80%는 따라와요. 근데 80%는 매일 신경질을 부리면 20%도 지쳐서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삐죽한 사람이 있어. 삐죽한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성탄 맞이해갖고 내가 정말 성탄 준비 잘한다고 파마를 기가 막히게 예쁘게 했어. 그래갖고 기분 좋게 성당을 갔는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 해요.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동그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상처를 입었어도 상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 사람한테는 상처 있는 소리를 못해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껏 텐대는 소리가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너 기분 나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 사람 헨대는 소리가 그러게 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럼 어디 가서요? 성당 가서 우는 거. 성당 가서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나중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유나 운서 착한데 화나면 한 번 터지면 참다 참다 터지는 거죠. 동그란 사람,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는데 굳이 왜 삐죽한 사람한테 계속 찔리느냐 이거예요. 이 삐죽한 놈은 누구 소개시켜주면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요. 별난 놈. 네. 네. 찔러도 안 들어가는 별난 놈 소개시켜주면 돼요.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별난 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파마비 대줬냐? 파마비도 안 대주는 게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너는 멸치 대가리 같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저 별난 사람은 속 안 상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럴 때 그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건 그건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훨씬 여러분들 화가 안 날 거예요. 네. 이 사람 미워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미워 하느님이 벼락 뒀다 뭐해. 이 사람 좀 치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근데 문제는 미워 죽겠는 사람은 너무 잘 돌아다녀. 근데 미워 죽겠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화가 좀 덜 날려면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 사귀시면 훨씬 나아요.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최진실 씨가 5년 전 10월 2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최진실 씨가 우리하고 동년배예요. 우리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최진실 씨만 나오면 그냥 정말로 그냥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마 그 대한민국의 연인이었을 거예요. 그럼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한 3천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한테 악성 댓글을 퍼뜨린 원유포자는 3명이에요. 그럼 최진실 씨는 그 3명을 신경 썼어야 돼요? 아니면 3천만 명을 당연하죠. 그 3명은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악성 댓글 올리는 사람이 제정신일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닐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 사람 뭐가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갖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약속을 해서 식당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딱 이제 약속 장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딱 차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산속이니까 모기가 한 마리 새 같은 모기가 딱 들어왔어요. 앞을 운전하는데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계속 운전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이 모기가 갑자기 쫙 바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허벅지에 딱 붙었어요. 조금 씩 물게 생겼어. 내가 이놈을 잡으리라. 그래갖고 고개를 숙여갖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25톤 덤프트럭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 잡을래다가 내 생명을 잡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한쪽에다 세워놓고 내가 지금 뭐가 중요했지? 운전하는 게 중요했죠. 모기는 자다가도 물리고
여행하다가도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데 나한테 신경 거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숨을 바꿀 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예 내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는 연습, 그런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용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라리 마음에 드는 사람 열심히 사랑해갖고 내가 에너지가 흘러넘쳐 그 에너지로 나머지 80% 사랑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하면서도 화가 나지만은 사실 진짜 화가 나는 건 가정생활에서 화가 제일 많이 나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면서 화 많이 나시죠? 네. 이놈이 공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 1등 병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딱 하면은 아, 내 안에 이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됐구나.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 C가. 그래서 임신을 하는 엄마들 내가 이렇게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딱 요만한 데다가 글자를 써요. 대한민국, 대통령, 뭐 장관, 장군 시키고 싶은 거 읽어줘요. 대한민국 이렇게. 그 뭐 하는 거냐니까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 요즘은 또 2개 국어를 알아듣는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로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막.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글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별도 아름답고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예쁘고 요즘도 눈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엄마의 태를 열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 세상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창문 한쪽에는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를 붙여놓고 아니 세상을 보고 싶어도 이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갖고 이제 겨 다닐 때가 되면은 책상에는 책상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 써놓고. 그러니까 애들 눈에 닿는 데마다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이면 한글을 띄냐면 5살이면 한글 띄어요. 텔레비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못 띄었어요.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성적이 이거였어요. 내 기억에 정확하게 나요. 빵점. 전 2학년 때 한글 띄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50대 된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네. 뭐 막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여기 수건 닦다라고 이게 뭔가 때 학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5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나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여러분들 그 피아제나 썸머힐이나 몬테소리 유아 교육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3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 글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뛰어놀아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 스레트 위에 올라가고 떨어져갖고 끓는 솥에 떨어진 적 있어. 아 이러면은 디는구나. 또 이 여기도 지금 내 흉터가 있는데 5, 6살 때 내 기억으로 이 낫으로 팽이를 깎았어요. 깎는데 잘못 깎고 내 손을 깎았어요. 그래갖고 피가 하늘로 막 솟더라고. 이게 이러면은 뼈가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이해력, 종합 능력, 창의력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책상 안에서 글자만 공부한 아이들은 글자는 알지만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똑똑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천재인 줄 알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만.
그래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어놨더니 남들하고 섞어놓으니까 30명 중에 25등을 해오네. 이때부터 화가 나는 거야. 엄마의 기대치 아이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은 급하고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를 학원을 보내기 시작해. 속셈학원, 영어학원, 무슨 논술학원, 무슨 서당도 보냈는데 서당,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강남에 강의를 가니까 라틴어 학원도 보낸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언어는 라틴어에서 시작됐다고. 저도 라틴어를 4년 동안 배웠는데 라틴어 진짜 어미 변화가 146가지야. 그러니까 아모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 끝 어미 변화가 146가지예요. 그러니 그걸 다 헬레니 애들이 머리가 쥐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번아웃 병이에요. 타서 다 없어지는 거야. 10살 때 쓸 에너지, 20살 때, 30, 40, 50에 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초등학교 때 학원에 보내면서 다 태워 없애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만 올라가면은 애들이 무슨 병에 걸리느냐면 귀찮어 병에 걸려요. 다 귀찮아하는 거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갖고. 근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무섭대는 중학교 2학년. 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요 교과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도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에모뽀 유아로 거리 아니에요.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미지수, 함수, 영어는 관계 대명사, 접속 부사. 제가 직접 교과 과정을 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랐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이 내가 보기엔 대부분이에요. 이해는 못하는데 공부는 해야 되고.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애들한테. 어? 내가 이게 뭐냐. 그리고 공부를 무조건 하라고는 엄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해는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하고 고개를 계속 끄덕일 수는 없잖아요. 자든지 게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애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방학 때 딱 집 밖에만 나가면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놀 거 천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게임밖에.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은 학제가 초등학교가 5년, 중고등학교가 9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얘네들이 참 공부를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짐나지움이라고 인문계 학교를 보내요. 근데 인문계 학교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25%예요. 나머지는 다 실업계. 기술학교를 다 가요. 그러니까 실업계 기술학교 가는 애들은 공부를 깊게 안 해요. 그냥 가볍게 해요. 그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80%가 인문계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까지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죠.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쳤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애들 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본인도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게임 중독에 걸린 애를 둔 집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행복하지가 않아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포기하느냐면은 수학능력 평가시험 성적표 나오는 날 포기해. 아, 내 자식이 이렇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지방대학만은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 저지방대학 가면은 그 아들 쳐다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 헛살았다. 사실은 애가 공부 못한다고 자기 인생 헛산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문제예요. 왜 공부 잘하는 뭐 반에서 1, 2등하고 전교 1, 2등 했어. 그래서 서울대학 갔어. 서울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을 해갖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내가 났는데도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가는 거예요. 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빛이 번쩍번쩍 나는 아들이 천년만년 여러분들 옆에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떠나요. 못하는 놈도 떠나고 잘하는 놈도 떠나게 돼 있어요. 좋아.
내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으니 책임을 져갖고 다 키워서 독립을 시켰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까 노래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탄풍놀이도 가고 이렇게 이제 남은 이제 중년을 우아하게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눅스구레 한 남편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콧소리로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생전 일찍 안 들어오더니 늙어서는 굳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딱딱 때 해 지기도 전에 들어와서 앉아있어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우리 아주머니들 농담하는 내가 아주머니들한테 들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하면 이 밥새끼 차려내는데 저는 삼식이 딱 그러고 차려준대요. 두 끼 차려내라면 두 식이 저 근데 남편이 여보 당신 평생 애들 키우느냐고 고생했으니까 내일은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갈 테니까 아침에 내가 해장국 먹고 산에 가서 도시락 김밥 싸갖고 저녁 먹을 텐데 내일은 푹 쉬어.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으면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준대요. 대통령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식님이라고. 영식님. 그런데 밥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갖고 간식을 내놓으래네. 그럼 뭐라 그래. 저런 갓나이 이 밥 차려 간식 달랜다고. 근데 간식을 한 번도 아니고 종종 차려달라고. 저런 종갓나이. 근데 문제는 자식이 떠날 때 자식을 키울 때까지는 부부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서로 딱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제 50부터 100살까지는 누구하고 살아요? 남편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남편하고 사랑의 추억을 사랑의 탑을 하나도 안 쌓은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밥새끼 차려주기 싫으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26%, 신혼이혼이 25%. 그러니까 신혼이혼을 황혼이혼이 앞지르는 거예요. 이제 나 밥 해주기 싫다 이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의 중년의 아버지들도 참 불쌍해요.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다 내보내느냐고 이제 은퇴해갖고 좀 편안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곳간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0세 넘는 중년이 770만 명인데 다시 재취업하는 비율이 570만 명이래요. 다시 일자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우아한 직업을 했는데 두 번째는 우아한 직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고 돈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화가 나고 엄마들도 화가 나고 아빠들도 화가 나고.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오래 살아요. 2010년에 100살 이상이 우리나라 1,800명이었어요. 2010년에. 근데 올해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3,400명. 3년 사이에 만 명이 늘어나요. 3년 사이에 만 명. 이제 60살 넘으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이냐면 40년 남았어요.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110살까지.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근데 이 먼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그 본당 신부할 때 교우 중에 요한나라고 천사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가 애를 넷을 낳았어. 요즘답지 않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자매예요. 이 자매 보고 성당 입교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상담만 하면 신부님, 저 시집살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73살 먹은 시아버지가 있는데 밥새끼를 다 따뜻한 밥만 차려내래라는 거야. 밥새끼를. 그러니까 8명 밥을 하는 거예요. 8명 밥. 예, 밥새끼를. 73살 먹은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랑 막걸리를 한 잔 주고받으면서 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밥새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드셔라. 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러면 며느리가 아침상 치고 학부형도 만나고 자기 좀 개인 시간 가질 거 아니냐. 무슨 며느리가 종이냐. 밥 새끼를 다 차리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신부님 저는 노인정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신부님 저는 노인정 가면요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노인정 가기 싫거든요. 형들이. 아니 이런 세상에 무슨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자기 막내라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나면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심부름을 너무 시켜.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노인정.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73살이셨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아, 왜 노인정 안 가세요? 집에서 심심하게 있느니 가는 게 낫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형들이 청소시켜서. 75살 이하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에요. 75살 이하를 실질적으로 요즘 70살 보면요. 청년 같은 분들 많아요.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길게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요.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부모님한테 지극정성으로 했냐면 효심이 좋아서 효도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20살에 결혼하면 40살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100년 전 평균 연령이 46세였거든요. 박경리 씨 토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45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파파 할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45세.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아니에요. 머리는 하얗게 시고 이는 다 빠진 파파 할머니라고 그래요. 45이면은. 예. 그러니까 옛날엔 40이면 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된 큰아들이 40살 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죽지 말라고 손가락 깨물었어요. 단지에서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제발 살아달라고. 내가 효도 도할 테니까 살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는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이렇게 줄줄이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나부로. 어? 어? 죽어도 이거 다 키우고 죽으라는 거예요. 막내까지. 부모님이 막내까지 키우는 나이가 60이에요. 60.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차려준 잔치가 진갑이야. 근데 요즘 환갑 진갑 받아 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 부모님 환갑 진갑이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큰일이라고 우리 오래 살아서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누나가 제일 위에 누나인데 조금 있으면 누나가 환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자식의 환갑을 환갑상을 차려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식들도 미안해갖고 환갑 차려먹어 못 차려먹어요? 못 차려. 눈 부모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환갑 차려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게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쳐져요. 입가도 처지고 볼도 처지고 머리는 하얗고 이마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또 나이 드시는 분 특징이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럼 쇼파에 앉아서 좀 웃지 않고 가만히 그걸 보면요 며느리가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저녁 차려놓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리고 문을 시어머니 방문을 딱 두들겨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깜깜하게 켜놓고 테레비 그 화면 빛에 밥 먹으라고?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뻐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어쩜 그렇게 젊고 이뻐. 웃는데 눈꼬리 촥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할 때 보면 연필로 막 위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데 늙어서는 아무리 그려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이 먹어갖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 노인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자식들하고 사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늙어도 깨끗하고 좋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83살이신데 정말로 신성 같아요. 웃으면 눈꼬리가 쫙 올라가요, 아버지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보러 자주 가요. 너무 보기 좋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남들은 늙으면 이렇게 처지는데 아버지는 웃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비법이 하나 있대요. 당신은 60살 때부터 세수할 때 한 번도 땡겨서 한 적이 없대요. 세수할 때 위로만 했대요, 위로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터 세수할 때 어떻게? 위로만 하세요. 그래야지 자식이 자주 찾아와요. 그래야지 자식이 자주 찾아와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이때부터는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요양병원 의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93살 먹은 엄마야. 뇌졸중 걸린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가 뇌졸중이 걸려서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70살 먹은 딸이 와서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서 죽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그러더래요. 죽어. 죽어. 제발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왜 엄마한테 죽을 먹이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 우리 자식 나이가 지금 75, 73, 68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91살에 쓰러진 거야. 91살에 쓰러져서 뇌졸중이 걸린 거. 똥오줌도 못 가리시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네가 모실래? 내가 모실래? 그런데 누가 모시냐? 우리도 지금 자식한테 눈치 보고 사는데 90살 먹은 엄마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럼 돈을 모아갖고 병원 돈도 없다. 근데 마침 이 어머니가 7,000만 원짜리 전세에 사셨대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올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전세를 빼자. 빼서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넣으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사시겠느냐. 4,000만 원은 병원비로 쓰고 3,000만 원은 장례비로 쓰자. 합의를 봤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실 것 같고 요양병원에 모시잖아요.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살려내갖고 할머니가 2년을 계신 거야. 근데 7,000만 원을 다 썼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모시고 가라.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못 모신다. 아니면은 이 돈을 50만 원씩 내갖고 내라. 그것도 못 내겠다. 원수 돼갖고 안 만난 거야. 자식은 원수 만들어 놓고 본인은 돈이란 돈은 다 까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차라리 죽어, 죽어, 죽어. 그렇게 먹이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노후 대책을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행복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너무 많은 이 사교육비 때문에 내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양심이 있어야 돼. 자식을 20년 동안 키웠으면은 20년만 얻어먹어야 돼. 근데 요즘 20년 키우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얻어먹으면 자식이 지칠 것 같아, 안 지칠 것 같아? 지쳐요. 그러니까 내 남은 노년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280만 명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380만 명이에요. 이 중에 정말 엄마 마음에 꼭 들게 하는 1등 드는 애들은 몇 안 돼요. 나머지는 1등병에 시달려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화가 나지만 애들 영혼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 되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요 공부 못해도요 성실하고 성격 좋으면요 돈 벌 때 많아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우리 생태 마을에 저는 대학 졸업한 사람 안 뽑아요. 고등학교 졸업자만 뽑아요. 그럼 첫 수습 기간 180만 원 줘요. 그 3개월 지나면 바로 200만 원 줘요. 연금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렇게 홍보를 내는데
딱 한 명 들어왔어요. 무조건 뽑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성실하기만 하면요, 이제 벌어먹고 살만해요. 이게 일을 안 하고 몸으로 일을 안 하고 머리로만 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 졸업한 아이들 중에 70만 명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어요. 그 아이들 캥거루 아이들이라고요. 엄마 주머니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받아먹고 엄마의 노후를, 아버지의 노후를 갉아먹는 거죠,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270만 명에, 또 그중에 또 치매에 걸린 분들이 57만 명. 이 집안에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 죽자, 죽자.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장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근데 노인 자살률은 더 슬퍼요. 왜 슬프냐면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65세 이상이 10명 정도 세상을 떠나요. 자살을 하는 거죠. 일본은 고독사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35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는요, 2010년에 7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작년 그 통계를 보니까 80명으로 늘었어요. 노인들이 더 살기 힘들어진 거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했는데 그 자식이 그 은혜를 갚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효도나 필요했지, 지금은 사회학적으로 효도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효도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근데 이걸 준비 못하고 그냥 70살서부터 돈 한 푼 없이 그냥 아파도, 어딜 가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우리나라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정적으로도 화가 나지만 여러분들 요즘 방송 보면 텔레비전 이렇게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화 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막 국회의원들 치지도 않고 싸워. 우리가 그 아까운 세금 내갖고 국회의원들 월급이 얼마냐면 1억 4천만 원이야, 연봉. 연봉 1억 4천만 원이야.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연봉이 높아요. 그 내 아까운 세금. 저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인세 내지, 그 다음에 강사로서 또 세금 띄지. 또 그냥 강의 많이 다니냐고 반짝반짝 찍히는 게 많이 찍혀요. 네. 과속 세금. 나 그거 한 번도 바로바로 내요. 그 귀한 세금 들어갔는데 연봉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좀 일 좀 잘하라고 해놨더니 매일 싸우는 거 보면 화가 나요. 그걸 보면 또 그 기업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좀 내갖고 나라도 좀 튼튼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500억, 1000억씩 막 떼어먹는 거 보면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도 또 떼어먹어.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또 막 그 저기 뭐야 세금 막 잘못 집행하고 500억, 1000억씩 막 줄줄이 세나가면 저는 요즘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 귀한 세금을 저렇게 함부로 쓰나. 그러면 뭐 화가 나요. 또 이 뭐 고리대금 업자들 막 2000%, 3000%. 그것도 어려운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꿔주고 그냥 막 신체 포기각서까지. 아니 이놈 세상이 어떻게, 대한민국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만큼 나쁜 나라일까요? 아니요. 저는요, 대한민국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이렇게 깊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고조선 시대도 그 한 나라로 있어요. 만, 진한, 변한, 뭐 예, 맥 다 나눠져 있었어요. 또 이제 삼국으로 좀 재편되나 했더니 700년 동안 싸웠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한 1,200년 좀 평화로운가 했더니 또 후삼국 나눠주고 또 싸우고, 고려시대는 또 원나라한테 조공 다 바치고, 또 여자 갖다 바치라면 여자 바치고,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조선시대 시작되자마자 명나라한테 사대한다고, 명나라를 주군으로 모신다고 그랬고, 임진왜란 일어났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청나라가 득세를 했는데 우린 또 계속 명나라한테 사대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청나라 태종이 이 우리가 지금 실세인데 어디다 절어나냐고 와갖고 그냥 남한산성에서 인조임금이 이 참 삼배 구고 두례라고 그래요. 세 한 번 절하고 세 번 이마에 찢지는 거, 이거를 치욕스럽게 한 거야. 아들 복림대군 소현세자는 저기 뭐야 끌려가고. 우리가 한 번도,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난 일본이 5천 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건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 통째로. 예.
그리고 그냥 또 독립하자마자 남북으로 나눠서 또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1953년서부터 2013년 이 60년 사이에 우리가 이룬 이 업적은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이 경제규모 1조 달러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9 나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경제규모 15이지만 무역규모는 세계 9위예요. 땅이 넓어요. 자원이 많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 70, 8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내 자식한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러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에 의료봉사를 가는데 치과 선생님도 내과, 외과 선생님도 다 찾았는데 안과 선생님을 못 찾은 거예요. 어디 안과 선생님 없나 하는데 지난주에 모 대학 그 안과 과장님이 부부가 왔는데 부부 둘 다 안과 의사야. 하느님이 쌍으로 보내준 거죠. 네. 그 내년에 내년에 이제 잠비아 이제 안과 이제 의사 선생님들까지 모시고 이제 봉사를 가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동남아에 봉사를 많이 갔대요. 동남아에 가보면은 한국은요 영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도 이렇게 외국 강의를 많이 다녀보지만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긍정적인 나라예요. 부정적인 면만 보면 화가 나요. 근데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럼 망해요. 어떻게 해야 돼? 흥해야 돼, 흥해야 돼. 그럼 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거. 제가 제일 요즘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일본을. 임진왜란 때도. 물론 뭐 물리치긴 했지만은 우리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일본 뭐 조그만 나라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3천만이에요. 나라도 우리나라는 남한이에요. 일본은 섬나라라고 무시하는데 섬나라는 우리나라가 섬나라예요. 우리는 이 38선이 잘려져갖고 중국 가고 싶어도 배 타고 가야 돼요. 러시아 가도 배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섬나라예요. 똑같은 섬인데 우리는 9만 7천 제곱킬로미터하고 일본은 37만 7천 제곱킬로미터. 우리보다 4배 커요. 무역 규모도 우리는 1조 달러인데 일본 6조 달러예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난 너무너무 기분, 물론 그전부터 기분 좋은 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니 웬만한 거 다 없었어요. 가전제품은 다 물리쳤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해 경상 무역 흑지 수지 흑자가 일본이 600억 달러인데 우리는 690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오고 우리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정치만 잘하면 돼. 내가 보기엔 정치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 대한민국이 나쁜 놈만 모여 살아요? 아니요. 나쁜 놈은 뭐냐면 나만 아는 사람. 나쁜이 없다. 이런 놈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그 조용필 씨한테 많이 감동을 받아요. 조용필 씨가 1982년에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4집 음반을 발표를 해요. 근데 거기에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시골 그 병원에 지적장애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8년 동안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던 아이야. 그런데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한이 다 쏟아지는 거죠. 병원장이 자기가 이렇게 의술을 해고도 애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노래 한 곡에 애가 눈물을 펑펑 흘리니 부모가 얼마나 이거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병원장이 조용필 씨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병원에 누추하지만 조용필 씨 기적을 일으킨 일이 벌어졌다.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초청하고 싶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전화를 받더니 무슨 소리냐. 조용필 씨 지금 한 번 초청하는데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이었대. 지금 돈 1억, 1억. 그 돈 있냐? 택도 없는 소리 해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늘도 공연이 4개나 있다. 못 간다.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시골에 지적 장애아이 하나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당신 노래 비련이라는 노래 그 눈물을 흘렸다고 그 병원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표정이 바뀌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4개라고 다 취소하라고.
위약금은 어떻게 하고? 내가 다 물겠다고 차 대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골 병원을 간 거예요. 갔는데 난리가 났죠. 그 대형 슈퍼스타가 왔으니. 근데 정작 병실에 그 소녀 앞에 딱 섰는데 그 소녀는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필 씨가요, 그 아이만을 위해서 노래를 해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이 비련의 너는 그 아이만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그 노래를 또 눈물을 촥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노래가 끝나고 사인을 해주고 안아주고, 그 종필 씨 나 다음 스케줄이 바빠서 올라가겠다고. 근데 이 부모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발 통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정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 하는 말이, 나한테 돈 보낼 필요 없다. 나는 오늘 그 아이 눈물 하나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보상, 앞으로 받을 모든 보상을 뛰어넘은 보상을 받았다. 난 너무너무 충분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부인이 2003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25억이나 되는 돈을 심장병 어린이재단에 다 봉헌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소아 백혈병 아이들 500명, 또 소록도. 그래갖고 조용필 씨가 기증한 돈이 한 6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아시아 기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조용필 씨가 기부한 돈이 100억이 넘어요. 자기는 정작 지금도 전세에 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송혜 선생님 보면 참 이 나이 먹었다고요. 늙은 게 아니야 이제. 89살인데 얼마나 저는 그 주일날 그 미사 끝나고 그 밥 먹으면서 전국 노래장을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바로 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구나. 저렇게 뭐 정치가 어때도 저 즐겁게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저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화를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 숨을 잘 쉬어라. 숨을 잘 쉬어야지 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 남편하고 싸울 때 숨 쉬고 싸워요? 안 쉬고 싸워요? 안 쉬고 싸우죠? 네. 턱에다가 걸어놓고 싸요. 당신 말이야, 시집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를 돌봐줘서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줘서 토요일에 놀고 가기를 해서 설거지를 점점 얼굴 빨개져요. 점점. 숨을 안 쉬니까. 근데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요, 한 시간 동안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은요, 이렇게 서서 폐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심장 지나고 위로 해서 단전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숨을 항상 그렇게 쉬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싸울 때 여러분들 숨을 쉬고 써야 돼. 당신 말이야, 시집왔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를 돌봐주기로 했어.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줘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다고 이 추운 날 민크코트를 사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설거지를 해줘서, 쓰레기를 버려줘서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다고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빠를 신경 써준 게 있어. 당신이 뭐가 해준 게 있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이러면요, 매 안 맞아요. 그런데 막 해대면요, 주먹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흡이라는 거는 히라보로 루아라는 거, 혼이라는 거, 혼. 그다음에 히라보로는 푸네우마라는 거, 정신이야, 정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우리나라도 숨을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싸울 때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할 말, 하지 말을 말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막 뭐 무슨 당신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갖고 그렇게 됐다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조절하는 두 번째, 걸어라. 내가 애를 때리고 싶어, 마누라를 때리고 싶어, 그러면요 멈추고 나가세요. 걸으세요. 30분 동안 걸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걔를 때리려고 그랬지? 한 시간을 걸으면요 내가 걔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한 시간 반을 걸으면요, 그래 세상에 뭐 별거 있어? 두 시간 되면요 완전히 평화로워요. 그래서 걷는 게 돗 닦는 데 최고예요.
그래서 걷는 사람은 도, 길도의 선비사, 도사가 돼서 도사가. 걷는 사람들은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태마을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이 나온다고 새벽에 나오면 우리는 평창, 주천, 신림 이렇게 있어요. 신림에 이렇게 보면 아침에 새벽에 부부가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이 한비아 씨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이 걸어 다녀요. 근데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두 부부가 걷는 걸 내가 보고 가요. 도로에 강의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면 그 부부가 거의 우리 평창 생태마을 앞에 이렇게 두 부부가 걸으면요 사람이 걷는 것 같지 않아요. 도사가 걷는 거, 도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걷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큰 숙제가 있잖아요. 걸으시면 돼요. 세 번째, 음식이 중요해요. 사자 싸나와요 안 싸나와요? 싸나와요. 뭐 먹죠? 고기 먹어요. 사슴 싸나와요 안 싸나와요? 뭐 먹죠? 풀 먹어요. 미국의 강력 범죄자가 있었는데 자기 머리 벽에 부닥치고 철창에 부닥치고 동료들에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신부님이 가도 안 되고 목사님이 가도 안 되고 스님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식품 영양학과에서 내가 고쳐보겠다. 아니 당신이 성직자도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느냐?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맡겨라. 근데 6개월 후에 사슴처럼 얌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6개월 동안 풀만 먹였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덤빌 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눈 뒤집어 뜨고 덤비는 애들은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6개월 동안 풀만 먹이면요 사슴처럼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에서 다 증명된 거예요. 예, 다. 그래서 이 뭐 할렘가에서도 채식을 하니까 애들이 폭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화를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웃어라. 이 웃는 사람은요 화를 안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웃는 사람을 보면 얼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 이쁘냐면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장운동이 되는 거예요. 장운동이 막 되니까 피부가 고운 거예요. 소화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아우 당신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럼 또 웃어. 그럼 또 웃으면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장운동이 또 돼. 이 사람 계속 이쁜 거예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은 장운동이 안 돼. 인상을 딱 배가 아프니까 늘 인상을 써. 당신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또 인상을 써. 장운동 또 안 돼. 그게 계속. 그래서 웃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에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주름이 햇살처럼 햇님처럼 퍼져요. 여러분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왜 이금희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웃을 때 햇살같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편안해. 네? 온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웃어라. 다섯 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200만 원을 무슨 여행사에 맡기면 6개월 후에 1억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들 6개월 후에 200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난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갖다 맡기는 사람들도 사기 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어갖고 나 좀 사기 좀 쳐줘라. 여러분들 친구 50평짜리 아파트에 집들이에 갔어. 그랬더니 내가 25평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 화장실이 그 집에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이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 5억에 샀는데 10억에 뛰었다고. 내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욕심이 생겨요. 나도 50평 사야지. 2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50평에 딱 갔어. 25평에 살 때는 25인치 테레비가 볼만했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거실에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50인치로 바꿔야 돼요. 문 두 짝을 여섯 짝으로 바꿔야 되고 소형차 타고 다니는 다 대형차 타고 다니는 대형차. 그리고 10억으로 뛸 줄 알았더니 3억으로 다시 떨어졌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원숭이 주머니 손만 들어갈 수 있는 주둥이를 만들어요. 여기다 바나나를 놔요. 원숭이가 이걸 딱 잡아. 그럼 주먹이 커져요. 여기엔 돌이 잔뜩 들어있어. 이걸 빼면은 손이 빠지는데 바나나를 놓기 싫은 거야. 이 무거운 걸 들고 이게 왜 안 빠지냐고 하면 힘이 빠져갖고 금방 잡는데요. 우리들이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나나를 못 놔서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욕심이 자식 욕심이야. 자식 욕심.
그 명왕성 찍은 영화 감독이 한 얘기예요. 예, 전교 2등 하는 애가 있었대. 전교 2등. 근데 엄마가 왜 1등을 못하냐 바보같이. 얘는 죽을 만큼 해도 2등밖에 안 되는데. 근데 1등 하는 애가 몸이 아파갖고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전교 2등. 나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내 뒤에 있는 애들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 13명. 민간인으로 내가 처음이야 민간인으로. 근데 얘가 몸이 아파갖고 1등을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딱 4자 써놓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가질라 그래. 노조도 가질라 그러고 정치도 가질라 그러고 부모들도 가질라 그러고 욕심만 놓으면 대한민국 살만한데요. 이 정도면. 아니 우리가 언제 2만 3천 달러 올라왔어요. 욕심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조금 놓으세요.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